시절의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잠시나마 현재의 삶을 잊고 과거에 즐거웠던 때를 추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천국 가신 목사님이 몸이 막 너무 이제 안 좋아지고 아 내가 이거 죽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하면서 옛날 추억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나이가 동갑인 것 같은데 자꾸 오빠랴 지가. 아 그랬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추억의 사진을 찍었는데 저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품고 있다가 천국 갈 그 무렵에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줬는데 한바탕 웃고 나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갔어요. 근데 행복하죠. 참, 예.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 옛날의 추억의 사진을 보면서 잠시나마 복잡한 우리 현재의 삶을 잊고 과거의 즐거운 때를 추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추억, 그 한 장의 사진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를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사진을 보다 어린아이 엄마 품에 안기듯 지친 몸을 의자에 맡겨봅니다. 마치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연히 눈에 띈 사진 한 장, 입김을 불어 먼지를 떨어내니 우리 서로 마주보며 기쁨의 잔을 기울이던 순간이네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마음의 영사기는 그 즐거운 추억을 재생하고 잠시 동안 나를 젊어지고 행복하고 그리워서 마음 창문 서린 습기를 닦아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창조하는 주님의 가치 부디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부지런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환하게 웃으며 웃는 거 보았어요? 벚꽃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봄이 왔음을 노래하더라고요. 그런 이날 우리 인생 속에도 은혜의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은혜의 봄날이 밝았습니다. 시작. 당신의 오늘의 은혜의 얼굴 좀 보면서 시작. 좋단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유명 탤런트나 배우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상식장에 들어갈 때 연예인들은 최고로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 멋있는 것 같아도 그 중에 가장 멋지게 입은 사람과 가장 안 어울리게 입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왜 그렇게 선정할까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옷차림에 따라서 한 사람의 내면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 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옷도 어울리게 입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돼요. 낡은 옷을 벗어야 돼요. 누더기 옷을 벗어야 돼요. 제 때가 그냥 얼룩진 옷을 그냥 입고 다니지 말고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야만인처럼 산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야만인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를 지으면서 살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런 목표, 목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았어요. 때문에 바울은 주를 알기 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2018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벗어야 할 옷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두려워진 생각입니다. 어두워진 생각. 어두워진 생각. 여러분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첫째 번째 옷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의 허망한 것과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벗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벗어버리라. 어두워진 생각. 특히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단 말은 사람에게 지성이나 이성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냥에 지쳐 돌아온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누구에게 동생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3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수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야곱과 예수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를 발견해요. 가치관의 차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도 바로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이 오늘 당장 내가 배가 부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는 자가 될 저다. 이거요. 그런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일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산합니다. 이제 됐어? 아닙니다.
육적인 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유독 물질을 해독시켜주고 에너지를 회복시켜주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인 일에 어두워져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매우.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 되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존 번연의 철로역전에 보면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을 다 지나간 후에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길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단순함. 그는 그의 이름처럼 너무나 단순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잠들어 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어요. 기독도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막 깨웠습니다. 이보세요. 일어나세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단순함은 귀찮은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고 난립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내일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렇게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괜찮은데 나는 지금 편하게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오줌도 잘 싸는데 뭐가 위험하단 말입니까? 한참 일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각 사람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는 성령의 흔드심을 성령 흔드심 인생의 어둠에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찾아오시사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여 왕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항상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깨우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어둡고 무지해지는 것은 그 마음이 감각 없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서 굳어졌다는 말에 헬라어는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단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음의 굳어짐은 둔한 감정이 아니라
지독한 반항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마음에 굳어진 둔한 감정이 아니라 지독한 반항심. 지독한 반항심. 내 중심에 계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반항,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돌같이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마음에 돌처럼 굳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삶 속에 다가온 염려, 문제, 고난의 파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을 때 저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삶이 잘 되고 내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자라나기를 기대해요. 자라나기를. 인격이나 성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선과 악을 통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급할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곤비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 쫓아버립니다. 왜?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삶의 자리에 살던 그대로 그 모습이 툭 나와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그 보좌에 내가 딱 앉아있어. 내가 생각하니, 내가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있는 거. 자기가 보좌에 앉아있어요. 점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밀어내서 결국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다가온 염려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딱딱해져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가 됩시다. 이걸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큰일 나요. 삶에 다가온 문제가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진짜 큰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여러분, 마음속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됩시다.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을 버리고 내 삶의 전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한 마음, 아멘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행복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벗어야 할 옷은 죄로 가득한 삶의 옷이에요. 죄로 가득한 무슨 옷? 삶의 옷입니다. 삶의 옷. 어두워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은요, 인생 속에서 영적인 기쁨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방탕함과 더러운 것, 욕심의 열매를 자라나게 할 뿐입니다. 이 상태가 된 사람은 옳고 틀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그 죄에 빠져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오늘 또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 또 용서해주고 또 덮어주고 또 안아주고. 근데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지난번 새롭게 태어난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에 침투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변질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생각과 양심을 사로잡을 만큼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죄를 죄가 사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회개 중보기도를 모사합니다. 펑포입니다. 때로는 의자 앉았다 무릎을 탁 끌고 중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용서받아,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죄는 잊혀지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이 점점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생각과 양심을 사로잡을 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가 우리 내면에 있을 때 뼈가 쇠할 정도로 여름 가뭄에 메말라 갈라진 땅과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술도 찾고 화려한 옷도 입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막 음악 틀어놓고 정신없이 춤도 춰보고 차를 타고 막 200km씩 달려보다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죄로 인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세상을 찾지 말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죄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면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모든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20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모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바울은 어두운 생각과 굳어진 마음, 죄의 생활 방식이란 옷을 가지고 옷가지를 모두 벗어 버리고 아멘 합시다. 모두 벗어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새 사람. 24절에 새 사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떠 지어진 옷을 의미합니다. 본 뜬다 그러죠. 옷을 놓고 본 뜬다는 거. 특히 바울은 새로워진 심령,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하는데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전체를 푹 잠기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예수 안에 잠기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죽으심과 부활, 주님 되심을 생명을 배우고 내 삶의 선생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어디도 저기도 여기도 너무 많이 세우는데 한번 제가 설교 와 오늘도 했다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고 어디에서 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했다. 그래서요 얼마나 설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줄 몰라요. 등대에서는 땀이 펄펄펄펄 나요 막. 응?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야 하고 나면은 푹 힘이 쫙 빠져가지고 들어가면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미련하거든요. 나의 모든 사역의 선생님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게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생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옷 하나님 입혀주시는 새 사람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름 부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했어요.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은혜의 맛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겁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마사 아흐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무슨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 생기는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 위에 은혜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던 마음에서 영접하는 마음으로, 상처 가득한 마음에서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은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포로된 자가 마음에 오늘 치유를 하시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다시 한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합니다. 마치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다가오는 50년째 희년의 날, 모든 종이 자유케 되고 빛을 탕감받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빛, 죄의 빛을 근본적으로 갚아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아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주 예수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그분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하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참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행복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세상 한 번도, 아니 12살 때에 새벽기도 다니면서 15살 때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세상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일을 한 게, 내가 딱 한 거는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행복하고 그런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반은 어떨 때는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그 젊은 사람의 감옥에 갈 일이 돼가지고 제가 백차를 타고, 제가 타니까 나를 갖다 집어넣어요. 근데 호적엔 지금 빨간 줄 있어요. 범죄한 빨간 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옷을 입은 후 전 억울한 일도 겪고 고난의 산도 수없이 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실감하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기쁨의 선물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근심에 가득할 때 언제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심으로 캄캄한 터널 끝에는 축복의 초장에서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세요. 하나님께 눈물 흘려주십니다. 함께. 그러나 그분은 그 근심과 슬픔의 본질을 바꾸십니다. 오늘 바꾸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듯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도 열두 강주로 남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슬픔의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벗어버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읍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생각, 은혜가 풍성한 마음, 제사 자유할 모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